윤시윤, 배다빈 커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밝은 빛으로 손을 흔들면서 레드카펫을 거닐고 있는 두 분입니다. 무대 중앙에서 네, 오른쪽부터 함께 시선을 맞춰주실까요? 좋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두 분이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중앙 가운데에 한번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셋. 이어서 왼쪽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두 분의 밝은 미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네요.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고요. 아, 우리 윤시윤 배우님께서 레드카펫 지금 한 40여 분 최초로 들어오시자마자 감탄사인지 약간 네. 기쁜 반인지 하고 소리를 살짝 내주신 걸 들었습니다. 어떤 예. 느낌의 감탄사인가요? 들어오시자마자. 아니 근데 저는 네. 저는 좀 그래도 이런 데 많이 좀 와본 편인데 네네. 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이 스포트라이트는 사람을 되게 긴장하게 하면서 또 그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 행복함의 아, 좀 산식.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배다빈 씨도 뭐 인터뷰에서 윤시윤 씨의 케미와 100점이었다. 외모도 비슷하고 MBTI도 똑같고 모든 게 완벽했다라는 걸 제가 요거 혹시 그 100점 그 완벽했다는 거를 윤시윤 씨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오늘도 현재 씨는 100점이네요. 너무 멋있죠? 100점이에요. 오늘도 100점이다. 네. 사실 윤시윤 씨는 뭐 최고의 한방에서도 또 현재 씨로 활약을 하셨었고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아름다워도 네. 예. 윤시윤 씨에게는 현재라는 캐릭터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이, 특히 KBS는 1박 2일도 그렇고 네. 참 어른들에게 사랑받았던 작품들이 많았어요. 김탁구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뭔가 외갓집에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작품만 하면은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행복해 주시니까 네, 저한테는 그런 게 너무 의미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배다빈 씨도 윤시윤 씨와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두 분의 베스트 커플상을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등장부터 케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거 노리고 여기서부터 좀 네, 이렇게 어울린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